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이야기, 가장 듣고 싶어하는 주제, 섹터톡.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유지웅 이베스트 증권의 애널리스트를 초청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대로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네. 그래서 먼저 그 현대기아 실적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출 30조 원, 네. 이제 사상 최대 규모 매출을 네.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아차도 18조 원을 넘기는 이제 외형 이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다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사상 최대 외형 성장을 이제 이뤄냈다라고 이제 보고 네.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익 레벨에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의 그런 이제 눈높이가 조금 투자자분들의 눈높이가 좀 이제 많이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이번에도 기록을 했고요. 그것이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지금 영업이익이 자동차, 금융,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자동차 부분이랑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부분이랑 이제 기아차랑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사실 동일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의 자동차 사업 부분 영업이익률이 아직까지 5%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아차는 이제 반면에 이번 분기에는 8.1%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사실 1분기보다 조금 더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분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영업이익률에서 네.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사실 이제 현대차랑 이제 그러니까 뭐 동일 지역에서 더 판매를 못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현대차의 이제 그 해외 거점들을 봤을 때는 브라질이나 러시아 이제 아니면 네. 동남아시아나 이런 이제 사실 전략적으로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이제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이제 시장들의 비중이나 이제 익스포저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은 사실 기아나 현대나 국내에서는 이제 사실상 과점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제 마켓 시어가 한 7, 80%에 이제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건은 사실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양사 각각의 전략을 펼치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제 주요 과제인데 기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최근에 인도 시장에서 현지 전략화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 상태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최근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디맨드가 증가하고 있는 SUV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프라덕 믹스에서 기아차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새로운 시장, 전략적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이 좀 낮더라도 현대차가 그쪽 지역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는 장기 성장성으로 보면 꼭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더 낮아도 네. 이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그 뭐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자동차 그 반도체 부족 이런 이슈 때문에 가끔 뭐 생산 중단도 됐고, 근데 네. 그 별로 영향이 없었던 모양이죠. 매출이 늘어난 거 보면. 지금 이제 생산 중단된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 반면에 이제 기존 차량의 가격들이 좀 올라간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을 이제 실제 그 이제 태그 프라이스를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옵션 채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 좀 크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게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짙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옵션들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럼 판매 대수가 늘어난 것보다는 예. 대당 판매 가격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런 네. 그런 식으로 대당 판매 가격이 올라간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판매를 하지를 않고 이제 딜러가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인센티브 폭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이제 줄어든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예. 네. 이제 재고가 없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그렇죠. 굳이 딜러 인센티브를 많이 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네, 네. 특히 이제 딜러 입장에서도 네. 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3분기에는 조금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는 네. 좀 이제 우려를 하실 부분들로 발전될 수 있는 이제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 3분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지금 뭐 어쨌든 자동차 이 뭐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네. 뭐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3분기에는 좀 나아지나요? 그렇죠. 지금 제 올해 연간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약 8,3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중에서 반도체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대수가 약 6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약 450만 대 정도가 네.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저희는 집계를 네.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한 150만 대 정도 되는데 요 대수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소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조금 그 자동차 생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3분기랑 4분기랑 색깔이 조금 다를 거고 네. 특히 2분기에도 차질이 있었던 업체에는 네. 3분기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4분기에 가면 좀 더 나아지고. 예, 4분기에 가면은 이제 대부분 좀 나아지는 그런 네. 형태를 될 거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자동차가 올해부터 특히 이제 커넥티드 카라든지 아까 네. 말씀드린 이제 옵션 채택률이 증가한다던가 이러면서 실제로 대당 사용되는 반도체의 양이 증가를 해버립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그렇죠. 점점 예. 더 자율주행차 들어가고 그러면 더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뭐 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는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자동차 반도체는 주로 어디서 많이 어느 회사가 많이 생산하나요? 지금 이제 보통 자동차에서 네. 사용하는 이제 반도체들은 이제, 네. 이제 고성능 반도체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네.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라고 이제 네.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이제 자율주행차에서는 이제 중앙처리 장치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고도화된 칩이 이제 탑재가 되는데 지금 네.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소형 이제 칩들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인피니언이나 이런 이제 뭐 유럽 업체들 아니면 네. 이제 미국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나 아니면은 이제 일본의 르네사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는 네. 그 자동차 반도체를 활발하게 생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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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문제가 사실 많이 이제 대두가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몇 가지 몇 개 중소형 업체들에서도 한번 이제 해보자. 예, 8인치 네. 투자를 좀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원래도 이제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DB 반도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캐파 증설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데 일단 추가로 지금 증설했다가 나중에 안 팔리면 또 어떻게 하냐 이런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슈를 좀 극복을 하고 이렇게 네. 캐펙스를 좀 늘리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8인치 투자를 좀 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고. 그럼 한 내년쯤 되면 예. 상황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기가 네. 돼도 사실 네.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